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 근무 어제 나이트 끝나고요. 아침 7시 30분에 대전에서 출발해서 지금 9시 반 넘어서 이거 도착했는데요. 저희 집사 남편하고 특별한 제가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왔어요. 바로 향수 정원 다육의 향수 언니랑 같이 왔고요. 이곳은 환희 다육이에요. 여기 환희 다육에 남자 사장님이세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우죠. 요즘 다육이에 좀 매력에 푹 빠지셔갖고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창이며 화분이며 정말 멋진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준비를 한희 사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찌 정말로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요 깜찍한 화분 이거 보세요. 이게 몽작 화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와, 그림 채가 정말 멋지고 색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져요. 이게 뭐랄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보면 화분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예쁜 곰돌이 화분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환희 다육 사장님 영상 보고서 와 정말 국민이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환희 다육 사장님 남편분이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잠깐 둘러볼게요. 여기는 화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정말 멋있죠? 제가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드리 신발분. 저는 이런 그 구두를 잘 못 신어요. 항상 제가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 야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런 명품 가방 화분. 얘는 모건뷰티 같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 이게 뭘까요? 정말 예뻐요. 야, 러블리 로즈. 여기는요 국민이 맛집이에요. 환희 다육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국민이 창 있는데 대품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향수 언니 저랑 와서 요 아이들 보고 이쁘다 감탄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 안쪽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민이존이에요. 아, 정말 정갈하죠. 이렇게 보면은 깨끗해요. 사장님이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요. 와, 제가 갖고 싶었던 거 영상에서 봤거든요. 야, 여기 보면은 제스타 철화도 보이고 얘는 호베이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미니고사홍 철화 같기도 하고 야,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에오니엄존이 있어요. 와, 헤라봐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즘 제가 국민이 좋아하는 것 중에 요 아이. 요 아이도 정말 이쁜 아이예요. 저 요런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아이들 좋아해요. 에스메랄다 철화도 보이고요. 와 얘는 파랑색 군생 같기도 한데요. 영상으로 봤을 때도 멋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어제 나이트 일하느라고 밤새우고 20시간 이상 잠을 못 자서 약간 몽롱해요. 몽롱하고 약간 초점도 잘 안 맞은데 요 예쁜 애들 보니까 신봉사 눈 뜨듯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육이만 보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불어요.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방에서 요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철아하고 쌩얼하고 같이 있는데 얘가 줄리아나 철아예요. 오 멋지죠. 저는 얘가 로사로아 철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로사로아 철아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색감. 야 이렇게 큰 군생. 부군님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환희 다육 사장님께서 이렇게 남편분을 위해서 이쁘게 화분도 이렇게 식재도 해주시고 보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화분 한복 화분 같아요. 멋지죠. 그리고 저런 에오니온까지 너무 멋지다. 정말 다 제거하고 싶어요.
오늘 환희다에 와서요. 창도 보고 국민이도 보고 살구님 아이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핑클님 만나서 핑클님 아이 중에 제가 꼭 갖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올해 오키스타를 품었는데 올 여름에 정말 힘들게 자구까지 그냥 저기 멀리 떠나버렸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오키스타 너무 예뻐서 오늘 핑클님 아이 하나 또 품었고요. 징기스칸이라고 전에 봤을 적에도 멋있던 창 대품이 있어요. 그 아이 자구 이쁘게 났길래 그 자구도 제가 품었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항상 환하게 밝게 웃어주는 환희다육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함께하는 곳. 와, 이런 키핑장 있으면 저도 이곳에서 키핑하고 싶어요. 이른 아침에 이런 대품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요 한이다육 들르시면 정말 화분도 예쁘고 군생 맛집이고 창도 정말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마음껏 구경하시고 품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아침이에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다육널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고 유쾌한 한이다육에서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